아이고. 오케이. 아, 유집사? 예. 제가 유집사입니다. 그래, 수석 집사? 유수석 집사. 예, 맞습니다. 뭐 성격상 이렇게 집사하는 거 잘 안 맞는데. 아니야. 뭐 어쩔 수 없죠. 외모는 잘 어울려. 집사가 책임이야. 더 올라갈 생각하지 예. 또 마. 아, 진짜 너무 열이 받네요. 예,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제가 집사라는 걸 알았지만 오늘 어찌됐든 제가 맡은 역할이 수석 집사니까 일단 저 우리 그 주인님께서 오늘 그 저 오신 분들 면접을 좀 봐셔야 됩니다. 이게 저 오늘 저 후보들이 좀 있거든요. 오늘 근데 우리 집 나갔나? 예? 여기 정원 관리가 하나도 안 됐어. 이거 이제 오늘 저 오늘 우리 이것도 좀 필요해. 정원 예? 관리할 애들.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뽑으시면 되죠. 오케이 오케이. 예. 일단 저기 오늘 뭐 해야 할 일은 아까 드렸지만 이제 지금 가셔가지고 일할 사람들 뽑아야지. 예, 뽑아야 되고 수당도 줘야 되고 수당도 좀 줘야 되고. 난 너무 많이 주고 싶진 않아. 애들이 자꾸 돈을 많이 주면 지들끼리 싸우더라. 아주 뭐 꼴보기 싫어. 막 서로 뺏고 이런. 예, 오늘은 그러지 말자. 아니 오늘도 또 제가 평소에 저 주인님을 좀 잘 알지만은 또 남 속 뒤집어 놓는 것도 최고로 잘하시죠. 아니 아니. 아니 오늘은 아니에요? 오늘은 FM으로 갈 거야. 아 나는 오늘 점심 같은 거 오늘 나 좀 원하는 게 좀 몇 개 있어. 아 뭐 드시려고요? 아 네 요새 좀 허해가지고 예, 예. 내가 남성 호르몬이 지금 수치가 확 떨어졌어가지고. 어, 지금 저는 밥맛이 뚝 떨어지는데. 지금 예. 보양식이 필요해서 예. 몸에 좋은 난 분식을 해줬으면 좋겠어. 아 분식이 이게 보양식인가요? 그리고 후식은 예. 난 드립 커피로 해줘. 애드립 커피요? 아 드립. 애드립 그런 거 하지 마. 예예.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집주인이 못 되는 거예요. 유 수석 집사가 딱인 거야. 그런 애드립은 야. 알겠습니다. 드립 커피랑 드립 커피. 나 저기 바나나 아 무렐레. 바나나 브릴레요? 브릴레 뭔지 아나? 뭐예요? 설탕을 막 부리고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. 오늘 그 우리 애 그 생일이잖아. 누구요? 유수석 집사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. 아 누가 생일이요? 오늘 모인 게 우리 애 생일 파티를 하러 온 거야. 아 진짜. 우리 애 수찬이? 아 하이 참. 수찬이 생일이에요 오늘? 아 진짜예? 아 그럼 가짜예? 아 수찬이 말고 말고 또 있어.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. 그럼 다르네. 걔를 위해서 많이 좀 준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.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 저 가셔가지고 그 뭐 얘기를 좀 나누시고 오케이. 아까 좀 얘기한 대로 또 이제 집사들 그 월급 뽑아볼까? 예 한번 갈까요? 월급도 좀 가시죠. 옆쪽에 좀 준비돼 있으니까. 아 이거 왜 애들 안 오지? 유수석 집사가 네. 애들을 단도를 잘 못했네. 아니 제가 좀 그 이제 보통 그래요. 이게 들어오다 보면은 또 갑자기 안 가던 화장실 간다는 사람 아. 있고 뭐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들은 잘라요.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러면 벌칙을 아예 한 줄 쉬라고 해. 어딜 줘요? 한 줄을 쉬라고. 이 한 줄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고 아니, 일을 근데 한다고. 이게 그런 거 해봤어? 안 해봤잖아. 안 해봤죠. 아니 근데 그 여기 그래도 그 일하는 그 고정 멤버인데. 그러니까 그래야 그 벌칙. 아 얘는 그 뭐야 그 얘는 뭐라 그럴까. 얘는 하여튼 컨트롤하기가 힘드네요. 아니 한번 해보라. 지금 마음대로야. 근데 또 말을 안 듣는 애는 아니야. 그 룰을 따로 봐봐. 근데 룰 안에서 이거 봐. 아 피곤해. 얘 나오면 피곤해. 지금 오기 전에 우리가 처음에 네. 벌칙을 아예 빼버리자. 파이팅. 어 왔어? 왔다 왔다. 뭐야 언제 왔다. 안녕하세요. 이따 얘기하자. 언제 와계셨어요? 태연이! 아, 여기 좀 와!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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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앉아. 아,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아, 예. 아 우리 우리 집사, 집사들. 자, 앉아, 일단 앉아. 언제 수석? 넌 왜 먼저 했어? 아, 수석 집사. 왜 먼저 와 있었어? 아, 왜 수석 집사? 유수. 아, 뽑혔어? 유수, 유수. 아, 뽑혔어요, 아, 유수. 나는 뽑힌 상태고, 여러분들은 지금 면접 보러 오신 거예요. 아, 면접이에요? 아, 원래 있는 분이고? 네, 네. 자, 앉으세요, 앉으세요. 아, 저 차태현 씨 너무 좋아합니다. 그래요. 너무 좋아합니다. 나도 옛날부터. 아, 정말. 영화 다 알고 있어. 종합병원, 종합병원! 할렐루야! 자, 일단 저기 이게 좀 한 분이 또 오셔야 되잖아요, 그죠? 네, 그렇죠. 집사 진짜? 후보가 한 분 더 계세요. 또 있어요? 네, 집사 후보 하나 더 있어요. 아, 집사 후보요? 오늘 후보, 이번에 제대로 된 후보 한 명. 어! 유현석이다! 어, 형! 아이고야! 아, 이거, 아, 야, 성아! 아, 맞습니다. 아, 후보가 너무 있어요. 아, 밀가루! 아, 우리 같은 편이야, 밀가루.
오랜만에 왔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형! 이 형이 근데 집사일 스타일이 아닌데, 이 형이. 아니, 집사 스타일 아니야, 귀공자야. 귀공자인데, 귀공자? 어? 귀공자. 어? 뭐라고? 열심히 하려고. 잠깐 얼굴 왜 이렇게 자 일단 앉아. 아 오자마 그래서 여기. 역시 너네는 프로네. 아우 시끄러. 자자. 아니 태윤이 형이랑 자리 바뀌는 거야. 아니 재수 오빠랑 자리 바뀌는 거 같은데. 그 유현석 씨도 오늘 그 여러분과 같은 저 집사 후보야. 제 아는 친한 동생이에요 유현석이. 친한. 뭐 알아요? 아, 당연히 아, 개인적으로 연락처 있어. 연락처 있죠. 나는 개인적으로 같은 예. 테이블에서 밥을 먹은 사이. 어? 언제? 어. 언제? 기억나지? 언제죠? 맞아? 유현석 맞아? 형 계산 안 해줬구나. 형 유현석 맞아? 단 사람 아니야? 아, 아 네, 알잖아. 아 결혼식장 결혼식장에서. 아, 같은 테이블에서. 그럼 얼마 먹는 거잖아. 형. 같이 먹었어. 아 그런가 봐. 명수 형이랑 어디 자리가 얻어 걸린 거고요. 어쨌든 저기 연석 씨하고 여기 저기 주인님하고 함께 영화 한 거잖아요. 아 그렇죠. 맞습니다. 아 영화? 멍멍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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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게 코로나 전에 한 2년. 이때가 안 맞았네.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이게 아주 어렵게 지금 개봉하는 거라 아예 어렵게라니 그럼 영화 아니 2년 만에 한 거면 좀 되게 어렵게 한 거지 아, 저기 제 제부터 자르세요 제 안 되겠네 2년 동안 후반 작업을 많이 했다 아, 뭐 CG 많이 들어가요 이거? 없어요 그만큼 공을 들였다 아 솔직히 잘 나왔어요 공을 들여서 근데 소재가 너무 좋아 강아지 두 분이 어쨌든 뭐 영화 얘기는 또 나중에 또 추후에 하고 아 우리 그 저기 뭐 연석 씨까지 해가지고 오늘 그 저 일곱 분이 다 후보입니다. 그래서 예, 예. 아 아까 우리 그 주인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기준에 부적합하면은 주인님. 어쩔 수 없이 주인님이라는 거 좀 써야 돼요. 주인님이에요. 집주인님. 예. 집주인이니까. 아 집주인. 네. 주인님. 예. 주인님. 네. 일단 한 분씩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라고. 알겠습니다. 여기 그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면접을 보고 우리 그 주인님께서 수당을 이렇게 갖고 아, 아, 아 수당이. 여러분.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오늘 사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제가 오늘 아, 아 뭐가 맞네. 야 할머니. 와. 와. 와 저 금덩이. 많이 부자시네. 아. 여기서 다 측정을 하시니까 잘하세요. 예예예. 예, 예. 일단 여기 아저씨부터 먼저 한번. 좀. 네. 예. 간단하게요. 사실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H 호텔에서 제가 20년간 H 호텔요? H 호텔. H 호텔. H 호텔. H 호텔. H 호텔. H 호텔. H 호텔인 줄 알았어요. H 호텔이 아니라 거기서 25년 동안 제가 그 지배인으로 있다가 이번에 제가 좀 윗선하고 안 맞아가지고 나왔습니다. 아, 호텔 슬리퍼 훔치다가 걸려가지고. 알겠습니다. 앉으세요. 알겠습니다. 앉으세요. 아, 얘기가 아니라 얘기가 다 남았어요. 시간이 없어요. 아, 시간이 그게 아니라. 아, 씨, 시간이 없어. 아, 얘 할 얘기. 아니, 우리 아예 아니야. 그 정도. H 호텔 하나 얘기. 우리는 일어나는 애티튜드만 봐도 알아요. 애티튜드. 그래가지고 매출 신장에 굉장히 그. 자, 앉으세요. 앉으세요. 예, 예, 예. 아, 이거 정말. 와 잘한다. 아 개기 좋네. 야, 야 이거 아, 너무 예뻐요. 근데 야 H 호텔 H 호텔이에요. H 호텔. 지금 이거 희준형 춤추나 희준형 춤추는 거야. 혹시 얘가 힘이 있어서 딱 차고 일어났는데 봤거든. 근데 이게 봤어요. 아 봤는데 안 돼요. 봤어요. 아. 자 일단 자 다음은 저 우리 저 연석이. 네. 연석이 간단하게. 뭐야 표정에서 벌써 붙었네. 표정에서 벌써 붙었네. 이렇게 벌써 합격이 하고 싶대. 아까 이게 어딨습니까? 아 내가 싫다 갑자기. 이거 뭐야? 네. 다양한 직업들을 경험하고 나서 네, 오늘 이 자리에 온 네, 유현석입니다. 아, 우선 아, 제가 합격이다. 겪은 직업들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의사. 아, 아 네. 유현석. 네. 자격증 있어. 네, 의사. 어, 자격증. 그리고. 얘 마약 밀배 했었어. 그리고. 얘 마약 밀배 했었어. 술이나, 술이나. 술이나, 술이나. 아, 뭐야? 아니, 에이메, 에이메. 아무 잡쌌어. 에이메. 아무 잡쌌어. 에이메. 둘이 일로 와봐. 야구. 야, 봤어. 에이메. 면접 하기 전에. 그래서 설치지 마. 너 사탄 들렸어? 밥은 잡쌌어. 밥은 잡쌌어. 에이맨. 아, 그. 그것 때문에 이제 의사를 그만두게 됐고요. 아, 네. 그래, 뭐. 네. 괜찮아. 야구선수도 했었고. 아, 몰아주세요. 그 동작 한번 해봐줄 수 있나? 오, 길다, 길다. 아, 비울다. 오! 오! 지금 옷이 좀 불편해가지고.
좋아 좋아 좋아. 오케이. 일단 네. 앉아 앉아. 아니, 아직 했던 직업들이 많이 또 있대요. 아니, 됐어, 됐어. 아 저 들어봐요. 됐어. 아, 저 반려견이 혹시 있으시면 좀 반려견을 좀. 아, 반려견 있으면 점수 따는구나. 네. 아, 멍멍이, 멍멍이. 네, 멍멍이들도 제가 잘 케어해요. 주혜님이 저 술을 네. 드시면 반려견이 되거든요. 술을 제가 잘 케어해요. 네, 네. 나는, 그렇지. 술을 먹으면 그냥 개가 되지. 반려가 아니고 그냥. 신발장 앞에서 주무시는 그냥 견이세요? 그 앞으로 못 들어갔죠. 예. 이번에 계속 틀려서 다시 세팅될 때까지 잠을 했대요. 그러나 어쨌거나 연석이는 마약 밀매로 의사 자격. 오케이 맞다. 유연석. 다음은 예 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. 지휘하다 왔나? 네 전 집사입니다. 네. 네. 약간 도라이시죠? 아니요. 아니요. 저는 전집사. 어저께인가 방송 보니까 갑자기 우시던데. 아 예. 그래 좀 감정이 기복이 좀 있으세요? 괜찮아요? 아 기복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요새 근래 좀 주변에 좀 힘든 일들이 좀 있었어서요. 아 네. 그래서요. 예 갑자기 이제. 어저께 방송을 보시면서는 무슨 생각이 좀 드셨어요? 이걸 진짜 냈구나. 이걸 진짜 냈구나. 네.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. 뭔가 그 인간다움 아닙니까? 경력 도라이. 네. 아니야. 경력. 자꾸. 무서워. 네. 이자 전소민 씨 울보 도라이. 아니야. 맞아요. 눈물도 많고. 네. 네. 다음 또.